왜 재현하는가? 왜 인간은 저기 있으면 됐지? 그걸 다시 기억하려고 하고 그걸 다시 재현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시각예술의 굉장히 중요한 무게가 미술사 쪽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인지활동과 그것을 재현해서 그림으로 드러내는 걸 자꾸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건 하나의 재현보다는 재현이 될 수 없는데 재현을 바라면서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기억이 뭐였던가, 그 감정이 뭐였던가, 그 색채의 뉘앙스가 어떤 거였던가. 저는 그것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작업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림과 현실 사이에는 많은 교류를 작가라는 신체를 통해서 그 중간 역할을 하죠. 이거를 옮기려고 노력하기도 하지만 또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고 그 극복하려고 하는 것 속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억과 인식이라고 하는 세상을 보는 눈을 대입시키기도 하고